이게 그거 아니에요? 아, 그리핀도르 그럼. 외관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이제 평할 게 없어요. 아, 영화에서 오, 기차 내려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 고장 났어요. 네, 상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스페셜 게스트 모시고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안녕하세요, 유튜버 꾸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사과드려요, 같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레고를 6개월 만에 예, 지금 반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아, 저 구독 취소 누를 뻔했어요. 아, 진짜 너무 네. 죄송하고 대신에 이제 올 연말까지는 지금 레고 많이 사놔서 꾸준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레고를 보여드릴 것인가? 해리포터. 그렇죠. 그린고트 은혜의 아, 컬렉터 네. 에디션을 아~ 준비해봤습니다. 뒤편이구나, 이쪽이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3일 동안에 열심히 조립을 했거든요. 일단은 조립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만들어졌구나. 예, 지금 뭐 보면은 4,803피스고 총 31개 섹션이고 봉지는 42봉지가 들어있고요. 스티커는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55만원대. 자, 뭐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뭐 따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 지금 원래 삼총사가 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랑 뒤쪽에 보시면 이 그린고트 사실 외관이 영화상에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이애건 엘리 네. 안에서도 제일 구성에 처박혀 있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보여드렸던 다이애건 엘리랑 같이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 피규어는 이 정도입니다. 꽤나 많이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나 대형 제품답게. 피규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블린들이 5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름 없는 고블린도 있고 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아, 그리핀도르의 검. 저는 이 검 되게 좋아하거든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보석을 3개나 박아놨어요. 맞아요. 네. 너무 예쁘고. 그리고 죽음을 먹는 자. 이거 경비원들인데 뭐 못 봤어요? 사실? 못 봤어요, 저도. Nope. 마법사의 돌에 나왔었던 해리포터와 해그리드가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리포터는 좀 작은 애로 들어가 있고 원래 이렇게 갈레온이 굉장히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동전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거 보고 네. 뭐야 왜 론이랑 헤르미온 안 넣어줬지 했거든.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폴리주스를 먹고 드라고미르랑 벨라트릭스로 변신한 느낌이더라고요. 실제로 투페이스로 돼 있어서 헤르미온이랑 론의 그 얼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쪽에. 헤르미온과 론의 가발 파츠도 들어가 있어요. 그린 고블린과 아 그린 고블린 최근에 나 저기 마블 그린 스파이더맨 그린 고블린 최근에 그거에 리뷰해가지고 본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보시죠. 자 여러분 이게 실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카메라 뭐 거의 두 대는 담기지도 않아요. 사실 이 다이건 엘리랑 같이 놀려고 요구만 있어도 사실은 만족했을 텐데 그렇죠. 아, 이 지하를 넣어줌으로써 어린 친구들은 가지고 노는 재미까지 더 있을 것 같고 지금 요 바닥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요? 네네. 여기서 사실 뭐 그냥 내리면 이렇게 방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브레이크가 걸려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네. 687번 방에 뭐가 있죠? 해리의 그 재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네. 갈레온들이 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풀어주면요. 한 바퀴 돌아서 손맛이 있네요. 다음 카드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713번 방. 네. 여기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엔 이제 현자의 돌. 빨간색 현자의 돌. 한번 열어보시면은 네. 보일 겁니다. 1편 그 마법사의 돌에 나온. 제가 이제 영화상에 보면은 돌이 들어있지는 않았고. 맞아요. 그 서리모트 네. 같은 거에 이렇게 잘 싸가지고. 포장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내려가 볼까요?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네. 네. 또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푸니버셜 스튜디오 오면 한 번씩 이렇게. 기차 내려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 고장났어요. 카트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1편에 나왔던 이 카트랑 네. 8편에 나왔던 카트랑 좀 다르대요. 아, 그래요? 많이 달라서 아, 믹스해서 중간으로 만들었다고 타협을 했군요. 네. 요 어떤 방인지 아실까요? 예, 호크록스가 있죠. 또 아, 맞습니다. 저기 잔 잔이 있어요. 다섯 번째 호크록스고 네. 이제 요걸 파괴하려고 그 아까 벨라트릭스랑 그리고 변신해갖고 벨라트릭스 아마 네. 된 걸 거예요. 네. 론이 한번 이제 또 네. 찐빠를 내죠. 사고를 치죠. 네. 그래서 이걸 치면은 자가 번식을 하잖아요. 맞아요. 잔이 엄청 많아지는데 네. 그거를 여기 표현을 해줬어요. 네, 맞아요. 와. 아, 눌러주세요. 눌러볼까요? 궁금했어요. 여기를 한번 쳐주면 안에를 오! 이거 또 리필하는 법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온 네. 요 구멍에다가 다시 저금하듯이 일리 넣어줘야 돼요. 하나씩. 네. 요거 보이시죠, 요거.
폭포. 네, 폭포가 네. 튀겨 있는데 요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그 레일 지나갈 때 폭포라고 쏟아지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고증. 이거 맞으면 아마 마법을 못 쓰게 되나 뭐. 그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맞고 풀려요, 변신이. 그런 것들을 또 네. 고증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뭐 종류석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써 있죠. LST1474라고 써있어요. 그린본드댕이 1474년에 만들어졌대요. 뭐 그런 이스터에그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릴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가 그 드래곤이 사는 곳 우크라이나 아이언밸리에 맞아요 묶어놨던 그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쇠사슬이랑 요거랑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좀 이제 요렇게 날개도 접혀요. 그 굉장히 좀 닌자고 드래곤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네. 헤드 파츠 처음 보는데 요것도 이 아이언밸리를 위한 파츠인 것 같고 맞아요. 원래 이 그라데이션이 빨간색으로만 돼 있거든요. 회색이랑 빨간색이 섞여 있는 요런 색깔은 또 처음 보네요. 요런 거는 이제 뭘 표현했나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요 종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종소리에 반응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네. 이제 또 메인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건물 진짜 예쁘죠? 저도 뭐 고증을 막 따지는 편은 아니지만 네. 이거 경사된 거 되게 표현 잘했죠? 신기했어요. 볼륨을 3층은 여기 주고 2층은 여기 주고 또 1층은 여기 아래 주면서 약간 비스듬한 느낌을 줬어요. 기둥이 어느 쪽으로 가 있어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네네. 가죠. 얘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아, 이거 고증은 못 살렸네요. 얘가 원래 거꾸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기울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3층 구성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분리가 되진 않아요. 아래가 보고 싶으면 얘를 그냥 떼주면 돼요. 이렇게 약간 슬라이딩 방식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것도 새롭네요. 이것도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2층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네. 사이드에 약간 난간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뭐 본인들의 뭐 보물들? 네. 이건 내가 해봤을 때 약간 밑장빼기야.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하면서 네. 아 금화 10개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 아 이 꽁꽁 쳐두려다가 그 꽁쳐둔 뭐 금괴나 흘린 약간 그런 느낌 갈레온들이 여기 다 네. 있지 않나. 아. 창문도 기울이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예, 굉장히 좀 신경을 네. 많이 써준 네. 것 같고 창문 커튼도 다 조금씩 달라요. 아 조금씩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돼 있고 네. 고블린이 여기 빼꼼하고 있던데요. 맞아요. 저는 이거 신박했어요. 그 해그리드가 몰래 보내는 그 편지. 아 그게 덤블도어가 네. 해그리드한테 네. 그 편지를 이 은행장한테 다 네. 주라고 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가 아마 행장실일 거예요. 아 그게 숨겨져 네, 그게 여기 숨겨져 있죠. 네네. 여기 이렇게 열면은 아 편지. 저는 이게 너무 예뻤어요. 이 1층에 아 각자의 고블린들이 각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각자 그 부스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테이블에서. 그게 너무 예뻤고 일 공간이 좀 넓어요. 용을 여기다 집어넣던데요? 아~ 영화에서 오, 그렇겠다. 영화에서 그 뚫고 나오잖아요, 용이. 이런 아~ 식으로 연출을 또 하더라고요. 에이. 소름. 그래서 이거 봐, 깨진 거 표현이. 네 맞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 씨. 그래요. 나 이거 그렇고 처음에 플레이트 이거 나 설명서 처음에 안 보니까 레고 코리아도 전화할 뻔했는데 바닥에도 유리 조각 떨어져 있는 거. 오 이거 재밌네. 오 딱 들어가네. 얘네들을 네. 한번 태워볼까요? 네. 네. 태우는 그 손잡이까지 다 달려있어요. 안쪽에 보신 거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좋았어요. 발에 클립이 달려있어서 여기에 끼울 수 있잖아요. 끼워볼게요. 네. 이런 것 표현해준 것들이 참...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작은 건물이 또 하나 있어서. 맞아요. 이거 무슨 건물이죠? 신비한 동물사전. 그 동물사전에 신비한 동물을 파는 가게.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게에서 실제로 헤르미온느가 네. 크룩센크를 샀대요. 아... 뭐 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여기 사는지 모르지 우리는.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있고 안쪽에 이렇게 내부까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요. 지금 뭐 계산기나 그죠? 그리고 핑크색 빛이 있는데 네. 이 빛을 이스터에그 네. 이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신비한 동물사전 쪽 이스터에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해리포터를 좀 깊게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댓글 잘 안 달아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것도 좋았어요. 개구리 초콜릿. 오 맞아요. 아 너무 저 귀엽죠?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서 네. 이걸 사왔거든요. 실제로 아, 어때요? 네. 맛은? 그냥 초콜릿 안 맛이... 먹었어요. 저 굿즈로 그냥 전시해줬어요. 썩지 않을까? 썩어서 버렸어요. 아니 뭐야 그게. 2층에도 보면은 이런 뭐 예언자 일부일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짐도 네. 약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이 안쪽에 있잖아요. 네네. 펌킨 주스인데 네네네. 여기 안에도 트로피랑 컵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스터에그예요. 여기 고블린이 일하는 테이블도 다 안에 뭐 이스터에그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 개는 그냥 네, 돌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는 또 금화 갈레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조립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 여기 보면은 이런 수도관 아래쪽에 문이 고여 있어요. 요 열리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건 열리더라고요.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여기도 이스터에그. 문 하나 들어가는 쪽문 있잖아요. 네. 이 쪽문은 가짜예요. 아래에서 보면 막혀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인 거고 여기 이제 철문. 네. 옆문. 예. 쪽문. 어 근데 아쉬웠던 점을 전 궁금했어요. 전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항상 레고는 옳다. 외관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이제 평할 게 없어요. 아래에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위에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아 저는 아래가 좀 신박했어요. 아... 위는 항상 그 우리가 만들던 모듈러였고 벽을 플레이트를 일일이 다 붙여야 되거든. 아 그거 아, 그 그림 반복 작업. 어 그게 사실 타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일 붙이기 전에 약간 환 공포증. 다 구멍이거든. 아 맞죠. 그러겠구나. 그거 싫어하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조립이 사실 단순 반복 작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단순 작업 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서 장점이자 단점인 거 같아요. 맞아요. 와이프 네.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장점인가요? 그래서 뒤늦게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거널리 제가 올드레고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린고트 은행도 제가 알기로 들어있거든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시면 네. 미개봉이지만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딱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 딱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뭐 앵글 자체 지금 1m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거의 80, 79니까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2층에 두고 다이거널리를 같이 쭉 그냥 두고요. 1층을 최대한 낮춰요. 얘랑 맞춰서. 지하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네, 너무 좋은데요. 여기 그리고 옆에다가 뭐 고정은 안 맞겠지만 뭐 배트 케이블이라든지 네, 나 배트 케이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뭔가 꾸며놓고 위에를 집을 두고 이 친구들 전시되어 있는 모습도 후디버션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에 있으니까 금방 또 오거든요. 꼭 들어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홍보해도 되나요, 근데? 내 채널이어서 아무 상관없어.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아직 안 만들어본 레고를 실제로 이렇게 또 상우님과 함께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이상훈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상우님 저희 채널에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네네. 이상훈TV에서 레고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